경주 대표 중심가였던 황호동 일대입니다. 인적은 뜸하고 건물은 곳곳이 비었습니다. 지난 2005년 시청이 이전하면서 상인들도 덩달아 떠났기 때문입니다. 최고 중심가였어요. 여기가. 이쪽 밑에하고 이쪽 줄기가. 지금은 한 상권이 한 30% 이상 줄었다고 해요. 경주시가 침체된 옛 도심을 살리기 위해 이 일대를 청년 창업 특구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청년 기업가들을 입주시켜 창업 초기 자본부터 경영, 세무, 회계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교육까지 지원하는 겁니다. 이미 올해만 31개 팀이 신청하는 등 반응도 좋습니다. 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뭐 회계나 뭐 법인 관련 뭐 세무 이런 쪽으로 교육을 다 시켜주셨어요. 그런 부분이 이제 일반 초기 창업자들보다 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인건비나 판로, 홍보 등 꾸준한 사후 관리를 위한 청년 지원센터도 건립 중입니다. 또 어울림 마당을 만들어 수시로 문화장터와 벼룩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색 있는 골목 문화를 통해 상권을 회복할 계획입니다. 사업의 핵심은 역시 젊은이들이 이 지구에 많이 와서 창업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서 이 지역 일대가 활기가 넘치는 경제 활성화 지구가 돼야 되거든요. 그 일환으로 청년 신골든 창업 특구를 지정하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옛 도심이 청년 창업 특구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헬로 TV 뉴스 박은경입니다.